3월 22일 오전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에서 실버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케냐는 전체 인구 중 아동, 청소년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지만 노년층은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실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케냐 라이츠스 스타즈 학생들의 경쾌한 문화 댄스를 시작으로 밴드팀의 공연, 새소리 음악학교에서 준비한 바이올린 독주와 성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굿뉴스 의료봉사단에서는 치아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으로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Old people's group, men and women over 60, and some of us are even over 100.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The program is beautiful. It has done us proud. I will work with Silver Academy as much as I can. I will even, if possible, even go to the rural areas, spread your wings, and we will be together.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제가 이번에 실버 캠 아카데미를 하면서 참 나갈 수 없고 말이 어둔해서 할 수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에 그냥 발을 내디뎠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었고 참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참 발을 내딛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참 끝없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역사.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는 지속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실버 아카데미를 진행할 것이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